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고관절 통증 완치 훈련입니다. 네, 고관절은 이 대퇴골, 이게 이제 우리 몸에서 가장 긴 뼈입니다. 그리고 골반, 네, 그거를 잇는 관절이죠. 이 관절을 뭐 고관절 또는 구상관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 꼭 절구하고 공이 있죠. 뭐 요새는 거의 안 사용합니다만은 절구같이 이렇게 한쪽은 움푹 파였고요. 네, 다른 쪽은 이렇게 공이같이 동그랗습니다. 그래서 쏙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구상 관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고관절은요, 관절이 뭐 우리 몸에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손에 관절이 있고 손목 관절이 있잖아요. 여기를 뭐 거의 요즘은 제일 많이 사용한다고 할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관절이 바로 고관절 그리고 무릎 관절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평생 사용하고 또 이게 이제 지나치게 사용하는 게 누적이 되잖아요. 뭐한 번에 크게 잘못되는 법은 별로 많지 않은데요. 지나치게 사용하는 게 누적이 돼서 이게 마모가 잘 옵니다. 마모와 손상이 잘 오거든요. 네. 아, 고관절은 뭐에 사용할까요? 네. 당연히 서 있기, 걷기, 뛰기, 그리고 앉기에도 고관절을 사용을 합니다. 네. 이런 네, 장기간의 사용 때문에 고관절이 마모되고 손상이 오는 거죠. 아, 고관절 통증은요. 네, 고관절 자체 통증도 있고요. 그 주위에 이제 통증들이 느껴지는데요. 고관절은 이제 이몸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깊게 느껴지죠. 근데 그 고관절의 바깥 부위에서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그뿐만이 아니죠. 엉덩이에서도 통증이 있고요. 사타구니에서도 통증이 있고요. 또는 허벅지까지 통증이 있는 게 이제 고관절 통증입니다. 이게 통증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고관절 통증은요, 다 거의 다 만성적입니다. 근데 한번 시작하면은 네, 금방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아, 두 번째는 서 있고 걷기. 이게 지금 어렵잖아요. 이게 이제 서 있고 걷기가 뭐겠어요? 다른 말로 하면 거동입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거동이 불편해지거든요. 예, 그러면 활동에 제약을 받죠. 거동이 불편하고 활동에 제약이 온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굉장한 고통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고관절 통증을 일으키는 병, 뭐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고관절 자체의 병도 있고요. 고관절 주위의 병도 있고요. 아, 고관절 자체의 병은 크게 뭐 여섯 가지를 들수 있겠는데 가장 흔한 경우는 이 고관절은 이제 관절만 있는 게 아니라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도 있고 인대도 있습니다. 뭐 다른 관절도 다 똑같죠. 이 근육과 인대의 고관절 자체보다는 그 둘러싸고 있는 근육과 인대에 손상이 오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이제 염좌상이라고 하거든요. 염좌상. 염좌상은 근육과 인대가 전부 다 섬유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섬유가 뭐 한두 가닥 또는 몇 가닥 이렇게 끊어지는 겁니다. 이걸 이제 염좌상이라고 그러고요. 인대가 오랫동안 이렇게 쓸리잖아요. 움직임에 의해서. 예, 그러면 염증이 생깁니다. 염증이 생깁니다. 이걸 이제 건염이라고 하죠. 이게 제일 그 흔한 고관절 통증의 원인이고요. 두 번째 통증은 관절 자체가 마모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관절이 마모되는 것을 마모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죠. 네. 세 번째는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고관절이니까 고관절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겠죠. 아마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회전근개. 네, 이것도 많이 좀 어렵죠. 충돌 증후군. 네, 회전근개는 이제 어깨 관절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움직일 때마다 충돌을 한다는 거거든요. 네, 고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절구하고 공인데 이게 움직이다가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이럴 때가 이제 고관절 충돌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오래 쓴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많이 생기겠죠. 근데 젊은 사람한테도 비슷한 게 생기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발음성 고관절이라고 합니다. 발음, 그러니까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관절을 꺾으면은 소리가 나잖아요. 이런 비슷한 뚝뚝 하는 소리가 이 걸을 때, 움직일 때 고관절에서 나는 겁니다. 뚝뚝 하면서. 이제 그걸 이제 발음성 고관절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것도 조금 비슷한 원리가 되겠죠. 네, 다섯 번째는 관절 와순 파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관절이란 말은 이해가 되겠죠. 와라는 건 이제 파였다는 거고요. 순이라는 건 입술 순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절구라 그랬잖아요. 그 절구의 입구에 보면은 그 입구가 연골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이게 파열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무릎에는 반월성, 이 달의 반쪽 같이 생긴 반월성 연골이 있습니다. 네, 이게 또 파열이 되거든요. 네, 요럴 때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그 비슷한 것이 바로 고관절에 생기는 관절 와순 파열입니다.
네, 여섯 번째는요, 무혈성 괴사라고 하는 겁니다. 말도 또 어렵죠. 무혈성은 말 그대로 혈관이 혈액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괴사, 즉 이게 이제 파괴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부위가 이런 무혈성 괴사가 잘 생기냐면은 두 개가 만난다 그랬잖아요. 그 대퇴의 끝부분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약간 동그랗게 해서 쑥 들어가잖아요.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대퇴골두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두 머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부위에 이 무혈성 괴사가 잘 생깁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게 보르지 못하고 우두두둘 하게 되겠죠. 네. 이게 이제 파괴가 일어나니까. 예. 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퇴행성 관절염과 비슷하게 돼가는 거죠. 네, 이걸 이제 무혈성 괴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가 흔한 고관절 통증을 일으키는 고관절 자체 부위에 병이 되는 거고요. 그 주위에 병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가 점액낭염이라고 하는 겁니다. 점액낭이라는 것은 이제 피부에 가까이 있거든요. 네, 피부에 가까이 있어가지고 피부하고 뼈 또는 피부하고 근육이 마찰되는 것 같다가 좀 막아주는 거죠. 이것도 오래 움직이다 보고 이게 이제 쓸리다 보면은 염증이 생깁니다. 네, 이것도 상당히 아프죠. 이걸 이제 점액낭염이라 그러고요. 이거는 이제 바깥쪽에서 주로 통증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좌골신경통이라는 건데요. 좌골신경 이게 고관절이 아니고 좌골신경이 척수에서 이제 나와서 내려오면서 이게 눌리거나 쓸리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신경통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크게 이제 부위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뿌리 부분, 그러니까 척추에서 나오는 부분이 눌리면은 그게 이제 척추 디스크에서 눌리든지 아니면은 예, 척추관 협착증, 네, 이렇게 안으로 자란 뼈 위에서 눌리든지 이게 이제 뿌리 부분에서 눌리는 거고요. 나와가지고 좌골신경 자체가 돼서 내려갈 때 눌리는 부분은 이제 뼈보다는 근육이나 위치 때문에 이렇게 쓸립니다. 네, 그 근육이 눌리는 부분을 부위에 따라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상근, 중후근, 이상근이라는 그 골반 안쪽에 있는 근육이 있어요. 그쪽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게 지나가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눌리거나 쓸리거나 하는 거죠. 또, 신부, 둔부, 이것도 이제 근육 이름입니다. 신부에 있는 이제 둔부근이라는 건데요. 신부, 둔부, 거기서 눌렸을 때, 네, 이걸 이제 신부, 둔부, 중후근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고관절 밖에서 오는 거고요. 하나 이제 완치를 해서 제외하는 것은 뭐 골절을 당했다. 네, 이러면 이제 훈련할 수가 없겠죠. 아니면 탈구가 됐다. 이럴 때도 훈련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수술 등의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훈련의 대상은, 직접적인 훈련의 대상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많은 병들이 고관절 통증을 일으키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병은 정말 많습니다. 뭐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뭐 굉장히 많은데요. 원인을 두고 보면은 결국은 몇 가지로 귀납이 됩니다. 제가 늘 같은 원인이 모든 병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완치훈련은요, 잘 보시면은 거의 같은 훈련입니다. 네, 그러니까 병은 다 달라도 완치훈련은 거의 다 비슷하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원인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원인이냐? 짐작이 되시죠? 네, 첫 번째 원인은 고관절을 움직이는 것. 이게 뭐겠어요? 서 있기, 걷기, 뛰기 또는 앉기. 이게 이제 지나친 겁니다. 이게 누적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한테는 잘안 오겠죠. 네, 좀 누적이 별로 안 됐을 테니까요.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문제가 더 많이 생기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안 하던 운동을 한다든지 안 하던 동작을 한다. 네, 이래도 아무래도 무리가 되겠죠? 네, 이런 경우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사실은 고관절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온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요즘은 전부 다 머리만 쓰고 몸을 안 쓰잖아요. 예, 머리를 많이 쓰는 거를 뇌과로라고 합니다. 뇌과로를 하면은 이 온몸이 어떻게 되시는지 혹시 아세요? 온몸의 근육이 긴장을 합니다. 긴장을 하면은 뭐 별로 안 움직였는데도 아까 말씀드렸던 염좌상이 온다든지 전염이 온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또 머리만 많이 쓰고 몸을 안 쓰니까 어떻게 돼요? 내 몸무게가 줄어들고 운동이 줄어드니까 몸이 유연하지가 않습니다. 예, 유연하지 않아도 아니니까 조금만 또 뭐가 좀 삐끗해도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네, 마모가 온다든지 염좌상이 온다든지 이런 문제가 또 생기는 겁니다. 다섯 번째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비만입니다. 비만도 왜 원인이 되는지 금방 짐작이 되시죠? 서 있고, 걷고, 뛰고. 네, 만약에 몸무게가 무겁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몸무게 무거우면은 하중이 더 걸립니다.
관절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지죠. 예, 그러면은 마모와 손상이 더 커지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비만이 되면은요,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유연하지 않겠죠. 아까 제가 유연하지 않은 게 원인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또 이게 원인이 되겠죠. 자, 근본적인 원인 아셨으니, 결과치료, 그러니까 병이 있고 증상이 있는 거를 치료하는 거는 결과치료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원인, 아주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을 완치훈련이라고 하죠. 왜 훈련이냐? 이게 약과 치료로 되지 않습니다. 약 주사 수술로 되지 않고 스스로 훈련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완치 훈련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당장 아파요. 이 당장 아프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아프기부터 해야 되겠죠. 당장 안 아프기는 첫 번째가 안정입니다. 우선 안 써야 되겠죠. 자세를 잘 고정을 하셔가지고 안정을 취해야 안 아프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뭐 진통 소염제 이용하는 것도 통증을 해결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거기에 그 부위에 온찜질, 냉찜질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급한 불을 끄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완치훈련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완치훈련의 시작은 늘 말씀드리지만은 가장 공통적인 원인에 대한 기본 훈련,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내 몸만 회복 훈련이라고 합니다. 왜 회복이냐? 네, 그동안에 지나쳐서 다 까먹었으니까 다시 회복하라는 거죠. 네, 되게 단순합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같은 시간에 밥 먹기, 그리고 이게 핵심인데요. 하루에 뭘 해도 남기기, 덜하기입니다. 네, 일을 하든 뭐 공부를 하든 뭐 이동을 하든 뭐 놀기를 하든 모임을 하든 다 남기라는 거죠. 남긴다는 것은 남기는 게 계속 누적이 되면 뭐가 될까요? 네, 쌓아가기가 되겠죠. 그럼 그 반대는 뭐였겠습니까? 여지껏 제가 아까 하나의 원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나침의 누적이라고요. 네, 지나침의 누적을 다른 말로 하면은 계속 까먹기가 되는 거죠. 네, 그 반대가 바로 내 몸만 회복 훈련입니다. 아, 물론 이제 예민한 분들은 둔감훈련, 쉬지 못하고 숙면을 잘 못하는 분들은 쉼훈련, 숙면훈련. 네. 아, 머리를 많이 쓰는 분들, 생각을 많이 하는 분들은 생각 줄이기, TV, PC, 스마트폰 많이 하는 분들은 당연히 줄여야 되겠죠. 네. 이게 다 합쳐서 내 몸만 회복 훈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본격적인 훈련을 하시는 게 원인이 서 있고 걷기의 누적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서 있고 걷기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가급적 덜 움직이고 덜 걷고 하시라는 거죠. 이동할 때도 다 타고 가시고요.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되도록 이용하시고요. 최소한도로 걷고 최소한도로 서 있는 겁니다. 집안일 할 때도요. 서서 하지 마시고요. 왜 이렇게 조금 높은 의자 있잖아요. 네, 높은 의자에 앉아서 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하면은 운동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고관절에 부담이 없는 운동. 네, 그게 뭐겠어요? 나이가 있으시면은 제가 딱 하나의 운동밖에 권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물속 걷기입니다. 네, 물속 걷기. 물속 걷기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당연히 깊이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요, 가슴까지 올라오는 깊이. 이게 제일 물이 내 몸을 떠받쳐주기 때문에 관절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겠죠. 네, 이게 제일 좋습니다만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가 참 버겁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미 이제 수영장을 다니시고 여기 이 깊이에 익숙하신 분들은 그냥 바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냥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허리 깊이도 충분합니다. 허리 깊이. 그런데 뭐 무릎 깊이. 네, 여기는 안 되겠죠. 이거는 무중을 받쳐준다고 할 수가 없어요. 허리 깊이 정도는 뭐 시작하는 걸로 충분합니다. 허리 깊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 목욕탕입니다. 목욕탕 중에서도 냉탕이거든요. 네, 냉탕에 가보시면은 대충 허리 깊이 정도는 된다는 거죠. 제가 냉탕을 말씀드리면은 온도를 중요한 거로 말씀한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온도는 전혀 무관합니다. 깊이 때문에 냉탕을 이용하시라는 거고요. 온탕은 전부 다 무릎 깊이 몇 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냉탕이 차가워요. 어떤 분들은 정말 소스라치게 차갑다 그래요. 그런 분들은 이제 온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온탕에서 몸을 뜨끈하게 담그신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발만 담그시고 또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다음에는 무릎까지 담그시고 그다음에 허벅지까지 담그시고 그래서 일단 들어가셔서 움직이기를 시작하시잖아요. 걷기를. 예, 그러면은 몸에서 열이 납니다. 예, 열이 나기 시작하면요. 그 조금 아까 소스라치게 그 차가웠던 그 물이요. 그 물이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냉탕 걷기, 나중에는 수영장 걷기라는 물속 걷기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운동을 하시라 그러면 항상 묻는 게 있죠. 얼마나 자주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느냐? 네, 항상 그걸 물으시는데 그게 전혀 아닙니다.
그게 전혀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매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내 몸과 회복 훈련도 뭐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같은 시간에 밥 먹기, 10% 남기기, 이것도 매일 하는 거잖아요. 네, 훈련은 매일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그럼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횟수는 정해졌죠. 매일 하는 거니까요.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밀당이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시작합니다. 조금만. 네, 그리고 다음날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제 한게 창고가 됩니다. 창고예요. 예, 그래서 오늘 컨디션이 어제랑 비슷해요. 오늘이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오늘 내몸 컨디션이. 그래서 비슷하면은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똑같이. 만약에 조금 더 낫다. 오늘 컨디션이. 그러면 어제보다 조금 더. 그 조금 더라는 게 얼마냐면 10%입니다. 그걸 더 하시는 겁니다. 컨디션 못하다. 그러면 10% 덜 하시면 됩니다. 더 하는 거를 밀기. 예, 덜 하는 것을 당기기. 예, 합쳐서 밀당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매일 물속 걷기에 밀당을 하십니다. 예, 그러면 이미 이제 내 몸의 회복을 통해서 거의 안 아파지셨고 매일 물속걷기를 통해서 훨씬 더 고관절을 갖다가 탄탄하게 그리고 조금 손상이 있었던 걸 갖다가 제자리로 되돌리는 것이 시작이 되는 거죠. 보통 한 2주 정도면은 그래도 상당 부분이 안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다음서부터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예, 그게 뭐냐면은 감량입니다. 네, 근데 감량은 감량만 하는 게 아니고요. 아, 다지기까지 끝내야 이제 감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량 다지기를 말씀을 드리죠. 감량 다지기 합쳐서 감량 다지기 훈련. 그래서 처음에는 1개월에 5kg. 요 정도만 감량을 하셔도요.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아프신 분들은. 그래서 1개월에 5kg 빼는 방법. 닥터의 홈피에 비만 MOA에 가시면은 굉장히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스스로 한번 5kg 감량하시고요. 또 조금 더 만약에 힘이 남으시다 그러면 아예요. 미래를 위해서 103살 내몸 만들기를 위해서 적정 체중까지 대부분의 분들한테는 적정 체중은 요즘은 이제 젊은이들도 비만이 많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분들한테는 학생 때, 대학생 때 체중이 적정 체중입니다. 그때 체중을 다시 만드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아까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있었죠. 네, 걷기, 서 있고 걷기, 뛰기 이걸 최소화하는데 다시 이제 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다시 할 때까지가 보통 2주에서 뭐 늦어도 한달 정도면은 본격적으로 다시 할수 있는 거죠. 아, 그런데 서 있기, 걷기, 뛰기도 또 밀당으로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이건 매일 하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너무 한꺼번에 그냥 이전에 이만큼 했고 남이 이만큼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지 마시고요. 제로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하시고 그 다음날 그 전날 창고에서 밀고 당기기 이렇게 밀당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요 나중에는 뛰기에도 됩니다. 네, 처음에는 활동도 거동하기도 불편하셨던 분이 뛰어다니기도 되시는 거죠. 그동안 고관절 통증으로 정말 거동이 불편하시고 네, 활동 제약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으셨죠. 네, 그리고 뭐 이러저러한 치료를 받아봤습니다. 네, 그래도 그때뿐이고 개선이 통 되지를 않죠. 그러셨다면은 지금부터 완치 훈련을 시작해 보세요. 2주 한 달이면은요, 확실한 차이가 납니다.